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 여수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더울 땐 더운 음식이 좋다는 분들도 있고요. 아, 무슨 소리야. 더울 땐 차가운 음식이 최고지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느 쪽이신가요? 오늘은요, 각각의 취향을 고려해서 입맛도 살리고 더위도 싹 날려버리는 이 여름 특급 별미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전국시대가 찾은 여수의 별미들 지금 만나보시죠. 얼음 과자 맛있다고. 한 개, 두개 먹으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맛있지요. 요즘처럼 더울 때에는 시원한 거 먹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입맛 없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여름철 최고의 맛있는 별미 요리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름아, 내 입으로 들어와라. 호로록, 호로록! 오늘의 먹방 미션!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릴 특급 별미를 찾아라. 여름 덥잖아요. 네. 여름에 뭘 먹어야 제일 시원할까요? 콩국수죠. 저는 냉면이 제일 좋대요. 이열치열 매콤한 거 좋잖아요. 여러분, 냉면을 먹어야 속이 시원하죠. 아, 제가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는데 팥빙수 하나 먹으면 더위가 싹 가시더라고요. 빙수야! 아, 빙수가 최고입니다.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당신의 소울푸드는? 입맛도 취향도 각양각색. 그 버라이어티한 입맛을 사로잡을 여름 별미 대공개. 과연 당신의 선택은? 개발 요리로 입소문 자자하다는 이곳. 전통 중화 요리집인데 한국어로 소개를 한다는 건 조금 그러겠죠. 중국말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쯔시 중화 닝닝. 아, 중국의 냉면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쯔시 이가 시리의 짬뽕. 아, 이시릴 정도로 시원한 짬뽕, 냉짬뽕입니다. 쯔시 싱싱 해물 짬뽕. 해물이 들어가 싱싱 해물에 해물 짬뽕까지 3종 세트가 모였습니다. 사실 저는 짬뽕을 좋아하는 편인데 와, 이 냉짬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시원한 냉짬뽕을 먼저 제가 맛을 볼게요. 와, 이면 탱탱한 거좀 보세요. 짬뽕 아닌 짬뽕 같은 시원한 냉짬뽕. 특별한 비주얼 자랑하는 그 와, 맛은? 오, 와우. 야, 이 냉면 엄청 맛있는데 따로 비법이 있나 봐요. 비법은 제가 직접 육수 빼가지고 뭐 배하고 무하고 좀주 메뉴로 해가지고 시원하게 그렇게 빼고 있습니다. 과일 등의 천연 재료를 이용해 단맛을 내는 것이 이 스페셜 육수 맛의 포인트. 자, 그럼 본격적으로 특제 육수를 만들어 볼까요? 깐깐한 요리 실장님이 직접 개발했다는 이곳 육수의 기본은 닭. 기름기 쫙뺀닭 육수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을 팍팍 아낌없이 넣어주시고, 여기에 매운맛을 더한 특제 간장 소스를 섞어 센 불에서 다시 팍팍! 총 2시간여 동안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 특급 양념장으로 매운맛을 더한 후 돌리고 얼음 냉장고에서 살얼음으로 재탄생한 특급 육수까지 부어주면 마음까지 시원하게 사로잡을 냉짬뽕 완성! 자, 이번엔 더운 여름을 더욱 핫하게 이길 이열치열 요리를 만나볼까요? 매운 기운이 들어가 더 핫하다는 이번 요리의 핵심은 해산물! 확실한 맛을 위해 반드시 생물을 이용한다네요. 화끈한 기운에 시원하고 깔끔한 바다의 맛을 입혀주고 난 후, 요즘 대세라는 불맛으로 마무리! 해산물이 질겨지지 않게 한 소끔 바짝 끓여주기만 하면 땀한 바가지 쏟아내게 만들 더울수록 빛이 나는 생물 짬뽕 완성! 그거 참 먹음직스럽지요? 자, 이번엔 여름 중화 요리 삼총사의 대미를 장식할 특급 요리! 고소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중국식 냉면입니다. 해물 동봉 넣어줘야 해! 땅콩버터 들어가 고소하다 해! 살얼음이 동동 맛있다 해! 시원하다 해! 특급 요리인 만큼 면 역시도 특급으로! 이곳의 면이 더 특별한 이유, 바로 이 상황버섯 가루에 있습니다. 상황버섯을 이렇게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고 손님들이 반응이 참 좋아요. 식당이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손님들이 먼저 알아봤다는 이곳만의 특급 개발 요리들. 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중국 음식점에서 먹어본 맛있다. 것하고는 맛있다. 다소 맛이 좀 차이가 나는구만. 맛있구만. 밥도 약간 저렴하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약간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제 짬뽕도 먹는데 해물이 좀 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중국집보다는 좀 맛도 좀 풍부하고 이제 좀 얼큰하고 좀 그래서 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여러 가지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진한 육수 덕분에 특히 국물 요리가 인기라는 이 집. 국물 맛에 대한 평가는요? 매콤하고 칼칼하면서도 시원하네요, 국물이. 조선족 부부가 운영하는 여수의 한 식당. 점심시간 북적이는 식당 안이 이곳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해야 합니다. 사실 이곳은 손만두 전문점. 하지만 한여름에 이곳을 찾는 이들이 즐겨 찾는 메뉴는 따로 있다는데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비냉, 물냉, 냉면, 냉면. 아니, 맛이 아주 좋아요. 담백하고. 특히 해냉면이라 우리 이쪽 남해안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취향에 딱 맞네요. 아주 맛있었어요. 국물도 매콤하니 시원하고 면도 쫄깃쫄깃하고 올 여름 냉면 최고 맛입니다. 면발은 쫄깃쫄깃, 국물은 새콤달콤한 맛이 제대로라는 이곳의 냉면은 손님들의 취향을 저격한 함흥식 냉면.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의 입맛까지 제대로 접수했습니다. 자칭 냉면 마니아라는 우리의 양성화 리포터, 먹방 감정에 나섰는데요. 평가를 하겠다더니 폭풍 흡입 중? 아, 이거 아무래도 뭔가 내가 모르는 게 들어간 것 같은데 주방으로 가서 제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지 이거? 네. 20마리 특별한 비법이 있나 봐요. 뭐 딱히 뭐 비법이라기보다는 네. 저희가 뭐 육수를 사다 쓰는 게 아니고 직접 끓인다는 거 그거? 아, 직접 만드는 거예요? 네, 반죽도 뭐 직접 반죽한다는 거 그거? 별거 없다더니 육수도 직접 반주도 선수! 게다가 면발은 100% 오리지널 고구마 녹말가루만을 고집한다는 주인장. 손님들 엄지 척하게 만드는 쫄깃한 면발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군요. 냉면의 육수 역시 동치미에서 채소 등 가진 재료를 사용해 육수 찾아 삼매경을 한 끝에 지금의 고기 육수를 완성했다니 이 정도면 별표 다섯 개가 아깝지 않겠죠. 진짜 올여름 더운데 이렇게 시원한 냉면 한 그릇 그냥 시원히 속이 팍 트인다 티. 예. 자, 이제 시원한 디저트로 까다로워진 여름 입맛을 마무리해볼까요? 가걸음 준비해주시고요. 시원하게 쏘세요. 잘 갈아진 얼음 위에 살포시 얹혀지는 각종 과일들. 여기서 멈추면 섭섭하겠죠.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에 몸에 좋은 견과류로 화룡점정. 자, 이제 열심히 비벼주기만 하면 더위 저격 디저트 준비 완료! 가지 함행드대도 보이고 여수 앞바다가 보이고 시원한 바다를 보면서 시원한 팥빙수 한번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원함의 끝판왕! 어우 좋네, 어우 좋네. 무엇이 중요한디? 이것이 중요하지. 빙수야, 팥빙수야. 무더운 여름, 무엇이 중요한지 다들 아시죠? 때로는 마음을 녹이는 시원함으로, 때로는 여름을 달구는 뜨거움으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저격할 여수의 여름 별미들.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와, 함흥냉면과 중국식 냉면, 그리고 냉짬뽕과 해물짬뽕 선택하셨나요? 제가 살짝 추천해 드리자면요, 시원한 냉면으로 열을 식히고 그다음 뜨거운 짬뽕으로 속을 다스린 다음 마지막 마무리로 달콤한 팥빙수 어떨까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다면 그게 더위를 잇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